이번 시간은 한계 반응물이랑 수득률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일단 한계 반응물이다라고 하는 거는 화학 반응이 일어났을 때 조금 부족한 부분을 한계 반응물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계 반응물을 우리가 구한 다음에 이론적인 양, 그리고 실제 얻는 양을 나눠서 이제 수득률을 산정하게 되는 거죠. 만약에 이제 A라는 물질이랑 B라는 물질이 반응을 해서 C가 생성되었다. 이런 반응이 있다라고 예를 들면은 A가 1대 1, B와 1대 1로 반응을 합니다. 이렇게. 근데 A라는 물질이 이만큼 있고 B라는 물질이 이만큼 있었다. 라고 했을 때는 정확하게 1대 1의 비율로 반응을 할 수가 있겠죠. 이때는 한계 반응물이 존재를 하지 않고 만약에 A라는 물질이 2가 있고 만약에 B라는 물질이 1이 있다. 라고 했을 때는 둘은 1대 1의 반응으로 그 반응을 해야 되니까 두 가지 경우를 살펴볼 수가 있겠죠. 첫 번째 경우는 A가 1만큼 반응하고 B가 1만큼 반응하는 경우. 그리고 두 번째 경우는 A는 2만큼, B도 2만큼 이렇게 1대1로 반응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지금 보면은 A라는 물질은 2만큼 있지만 B라는 물질은 1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에 이렇게 첫 번째 경우처럼 반응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A라는 물질은 이 모래에 물질이 있었는데 1만 반응을 했기 때문에 남은 반응물 해서 얘를 과잉 반응물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과잉 반응물의 개념은 지금 나온 한계 반응물이라는 반대되는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B는 지금 나오는 한계 반응물. 그래서 대체적으로 진짜 화학 반응이 일어났을 때는 물이랑 산화에틸렌이라는 물질이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대체적으로 한계 반응물은 조금 비싼 물질에 초점이 맞춰져요. 왜냐하면 지금 물과 산화에틸렌이 반응해서 에틸렌글리콜이라는 물질이 만들어집니다. 아마 들어보셨는 분도 있을 텐데 이 에틸렌글리콜은 그 자동차 부동액으로 많이 쓰이죠. 자동차 부동액이라는 개념이 뭐냐면 자동차 엔진이 뜨거워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여기 냉각수가 들어가게 돼요. 엔진을 식혀주는 용도인데 이 냉각수는 물이기 때문에 만약에 물이 어는 점이 0도씨니까 겨울철에는 물이 얼어버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걸 방지해주기 위해서 여기에 에틸렌 글리콜이라는 물질을 이제 첨가를 해주는 거죠. 결국에 물이 어는 것을 방지해주기 위한 역할이 에틸렌 글리콜입니다. 자, 그래서 이 반응을 보면은 물과 산화에틸렌이 반응을 합니다. 그럼 생각해보면은 물은 굉장히 이제 값비싼 물질은 아니죠. 저렴한 물질이고 상대적으로 산화에틸렌이라는 이제 화학 물질이 값비싼 물질에 속하게 되는데 그렇다 보니까 경제적인 이유로 이 산화에틸렌은 무슨 반응물이 된다? 한계 반응물이 된다라는 거죠. 한계 반응물. 그래서 결론이 한계 반응물은 전체적인 반응의 반응비를 결정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앞전에 이제 반응 속도라는 개념도 알아두면 이제 이해가 쉬운데 반응 속도에서는 좀 비슷한 개념이 있어요.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이게 한 단계로 일어날 수도 있겠지만 1단계, 2단계, 3단계 이렇게 반응 메커니즘에 의해서 일어나는 반응도 있습니다. 1단계, 2단계, 3단계. 그 중에서 만약에 1단계는 느린 반응이다. 2단계는 빠른 반응이다. 3단계도 뭐 빠른 반응이다. 이런 식으로 나왔다라고 예를 들었을 때, 여기 전체적인 반응 속도를 누가 결정하느냐? 바로, 느린 반응이 결정한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 우리가 여러 사람이랑 이제 밥을 먹을 때도 밥을 천천히 먹는 사람, 느린 반응, 밥을 좀 빨리 먹는 사람, 빠른 반응에 비유를 하자면 보통 이제 식사를 천천히 하는 사람이 기다리다 보니까 그 전체적인 식사 시간이 결정이 되는 경우 이런 느낌이랑 비슷하죠, 지금. 그래서 반응 속도의 결정 단계는 지금 느린 반응은 속도 결정 단계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좀 비슷한 개념으로 한계 반응물도 마찬가지. 조금 부족하죠.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반응비를 결정할 수 있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계 반응물이 반응비를 결정하고 경제적인 이유로
좀 값비싼 물질이 한 개의 반응물로 존재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실제로 실험을 해서 황산을 제조하는 반응식이 있어요. 뭐냐면 이제 SO2랑 O2, 자, 그리고 물이 반응을 합니다. 물이 반응을 해서 황산이 만들어져요. H2SO4. 자, 요거 반응비 맞춰주면은 2대 1대 2대 2의 반응식으로 나타납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만약 예를 들어서 400g의 SO2가 있다. 자, 그리고 산소는 175g. 그리고 물은 125g이 있다라고 쳤어요, 지금. 자, 이렇게 됐을 때이 물질에서 한 개의 반응물은 어떤 물질로 작용을 하는가? 자, 이건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일단 400g의 SO2, 그리고 175g의 O2, 125g의 H2O. 이거 다 이제 몰수로 일단 전환을 해준 다음에, 지금 반응비에 따라서 황산을 얼마만큼 생성할 수 있는가라고 계산을 해보면 되겠죠. 자, 그래서 400g의 SO2, 이제 몰수로 바꿔주면은, 400을 SO2 분자량 64로 나눠주죠. 자, 이를 계산을 해보면 6.25몰이 나옵니다. 6.25몰. 자, 그리고 175g의 산소. 산소를 분자량 32로 나눠주면은 자, 계산을 해보면 5.47이라는 몰수가 나오고요. 125g의 물도 마찬가지. 분자량 18로 나눠주면은 6.94몰이 나오네요. 6.94. 자, 이렇게 6.94몰 그리고 6.25, 5.47이라는 몰수가 나왔는데 이 몰수는 지금 얘네들이 갖고 있는 물질을 바로 몰수로 환산하게 된 거죠. 이게 생성되는 황산의 양과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그럼 생성되는 황산의 몰수는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자, 그러면 이제 반응비를 보면 되겠죠. 2대 1대 2대 2의 반응비로 반응하고 생성이 됩니다. 자, 따라서 SO2와 H2O 그리고 지금 생성된 황산은 전부 다 반응비가 2대 2대 2로 동일하죠. 즉, 따라서 SO2가 6.25몰이 반응했다라는 거, 요거는 H2SO4도 마찬가지 6.25몰이 생성이 되었다라는 거랑 동일하고요. 자, 그 다음에 H2O. H2O도 지금 반응비가 똑같죠. 똑같기 때문에 황산도 6.94몰이 생성된다라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뭐만 다르냐라고 보면 이제 O2의 개념이 나오겠죠. O2는 지금 5.47몰이 있지만 반응비에 따라서 O2가 1몰이 있을 때 황산은 2몰이 생성됩니다. 자, 따라서 5.47몰의 두 배인 10.94몰이 황산으로 생성이 되는 거죠, 이렇게. 자, 따라서 1대 2의 반응비로 생성이 된다라는 겁니다. 참, 결국에 우리가 지금 구해야 되는 건 한 개의 반응물을 한번 찾고 싶어요. 한 개의 반응물을 찾을 때는 여기서 가장 적게 생성이 되는, 그러니까 한 개가 있다라는 거니까 결국에는 그냥 적은 값을 찾으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지금 6.25몰, 10.94몰, 그리고 6.94몰. 이렇게 세 가지 경우를 보면은 바로 6.25몰의 SO2가 가장 작은 값이 되겠죠. 따라서 한 개의 반응물은 SO2가 되고, 자, 그럼 SO2 몰수만큼 다른 물질들도 반응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반응하는 몰수를 살펴보면은 SO2는 지금 6.25몰이 반응을 했고, 자, 그리고 O2는 몇 몰이 반응했느냐. 여기에서 바로 절반만큼, 6.25몰의 절반. 자, 그리고 물은 2몰이죠. SO2랑 반응비가 같기 때문에 여기서도 마찬가지 6.25몰이 반응을 합니다. 자, 생성되는 황산은 몇 몰이 되냐면 반응비가 결국엔 똑같은 6.25몰의 황산이 생성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6.25몰의 절반값인 3.125만큼
O2가 반응을 한다라는 거죠. 여기서 반응한 비율을 보면 또 2대 1, 대 2대 2로 동일한 반응비를 볼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반응비가 맞아야 정확하게 반응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럼 여기서 과잉 반응물은 어떤 물질에 들어갈까요? 과잉 반응물. 자, 과잉 반응물을 한계 반응에 이제 반대되는 개념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SO2가 한계 반응물로 존재를 했고, 나머지 H2O랑 O2가 지금 과잉 반응물로 들어가겠죠, 이렇게. 자, 그래서 H2O는 아까 전에 6.25몰만큼 반응을 했습니다. 근데 실제 갖고 있는 거는 6.94몰을 갖고 있었죠. 그래서 6.94몰에서 6.25몰만큼 빠진 몰수가 H2O가 남은 몰수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계산을 해주면 0.695만큼의 H2O가 남은 반응물이 되는 거고, O2 같은 경우에는 지금 5.47몰이 있었죠, 지금. 5.47몰이 아니라 10.93몰이죠. 0.93몰 중에서 6.25만큼 빠진 몰수가 지금 남은 몰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은 3.69몰에 O2가 남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계 반응물을 결정을 짓고, 그리고 과잉 반응물, 남은 반응물을 결정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한계 반응물을 가지고 우리는 뭘할수 있냐면 수득률이라는 걸 계산을 해볼 수가 있어요. 수득률. 자, 수득률을 어떤 식으로 계산하냐? 우리가 이제 실제로 실험에서 얻은 값, 그걸 갖다가 이제 실제 수득량이라고 하는데, 실제 수득률을 이론적으로 얻은 값, 이론 수득률로 나눠보면 되겠죠. 자, 그리고 지금 퍼센트를 나타낼 률이 들어갔으니까 100을 곱해서 산정한 값이 수득률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론 수득률을 어떻게 구할 수 있느냐? 우리가 방금 구한 값이죠. 이론 수득률은 이렇게 반응비에 따라서 나오는 그 값을 이론 수득률이라고 하고, 실제 수득률은 뭐 예를 들어서 실험이라든지 실제로 실험을 해서 얻은 값을 가지고 이제 실제 수득률로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만약에 지금 이론 수득률이 지금 3.125다라고 쳤어요, 지금. 3.16이라고 쳤으면 실제로 얻은 값이 예를 들어서 1.04라는 값이 나왔다. 예를 들어서. 자, 그래서 여기에서 100을 곱한 게 뭐다? 수득률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수득률 계산을 해보면 결국에 실제로 우리가 이론적으로 얻어야 될 양이 3.125였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얻은 값은 1.03밖에 안 되죠. 그래서 지금 수득률이 100%가 아니라 33.28%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론 수득률을 계산을 하고 실제 수득률과 비교를 해서 얼마만큼 얻었는가, 그리고 얼마만큼 반응했는가를 따라서 이렇게 수득률을 산정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퍼센트 수득률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퍼센트가 붙었기 때문에 퍼센트 수득률과 같은 개념이죠. 자, 그래서 수득률을 하나 더 산정을 해보면요. 원소 아연을 만드는 방법 중에 원소 아연. 아연이 지금 5.32kg에 황화아연, 젤렌 S가 있어요. 얘를 이용해서 3.3kg의 순수한 아연을 얻습니다. 순수한 아연만을 얻을 때, 이때 아연의 이론 수득률을 계산하여라. 라는 연습문제를 한번 풀어보면은, 일단 아연이랑 O2가 만나서, 지금 ZnS랑 SO2가 만들어지는 반응식을 먼저 써줘야겠죠? 그래서 아연이랑 지금 산소가 만나서, 황화아연이랑 산소가 만나서, 이제 순수한 아연을 얻기 위해서는 두 가지 단계가 필요해요. 산화아연이 나오고, 그 다음에 SO2, 이산화황이 생성이 되죠? 자, 그래서 여기서도 반응비 맞춰주면은, O2는 2분의 3몰만큼 반응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나온 산화아연이 다시 한번 반응을 합니다. 2단계죠?
산화아연이 다시 한번 이렇게 반응을 하는데 일산화탄소 CO랑 반응을 해서 우리는 순수한 아연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남은 CO2 이산화탄소 기체도 발생하게 되고요. 자, 그래서 이런 단계 거쳐서 이제 아연이라는 걸 생성할 수가 있는데 처음에 존재했던 황화아연의 몰수가 어떻게 되느냐. 자, 황화아연의 몰수. 5.32kg의 황화아연. 자, 몰수니까 지금 5320g을 몰수로 환산을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5320g을 황화아연. 분자량이 97.46이에요. 그래서 97.46g으로 나눠주면은, 자, 계산하는 황화아연의 몰수가 54.6몰만큼 나오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아연의 이론 소득률을 요걸 가지고 구할 수가 있는데, 자, 황화아연이 54.6몰만큼 있다라고 했으니까, 결국에는 여기서 황화아연, 54.6몰, 여기에서 아연의 원자량만큼 곱해준 값이 질량으로 바로 환산이 가능하겠죠. 자, 그래서 지금 보면은 아연의 원자량이 54.6몰이에요. 자, 이렇게 곱해주면은 계산한 값이 3570g의 아연이 나오게 됩니다. 이게 바로 이제 순수한 아연의 질량이 되는 거고. 자, 그래서 이게 이론 소득률이라는 건데 실제 소득률은 어디 있느냐. 실제 소득률은 문제에서 제시가 되죠. 문제에서 지금 3.3kg의 아연이다 라고 제시가 됐습니다. 자, 이게 바로 실제로 얻은 양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래서 퍼센트 수득률을 구할 때는 이렇게 실제 수득률을 이론 수득률로 나눠주면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3.3kg의 실제 수득률을 이론 수득률 3.57g으로 3.57kg으로 나눠주게 됩니다. 자, 퍼센트니까 여기서 100을 곱해주고, 자, 그래서 결국에 실제 수득률이 92.4%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이렇게 한계 반응물과 과잉 반응물 그리고 이론 수득률, 실제 수득률과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퍼센트 수득률까지 계산해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요. 수고하셨습니다.